네, 이번에는 8분의 9박자 리듬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서 8분의 9박자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런 찬송가가 되겠죠. 이게 이제 8분의 9박자 리듬이에요. 4분의 3박자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8분의 9박이니까 8분음표가 이제 9개가 있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1, 타타, 2, 타타, 3, 타타. 1, 타타, 2, 타타, 3, 타타. 이렇게 이제 비트가 흘러가겠죠. 4분의 3박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박자 안에 이 하이햇이 3개씩 쪼개진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죠. 4분의 3박은 1 and 2 and 3 and 이런 느낌인데, 8분의 9박은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1 타타 2 타타 3 타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친 것이 이제 가장 8분의 9박자의 베이직 리듬이 되겠습니다. 1 타타, 2 타타, 3 타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 이제 킥을 세 번째 박자의 마지막 비트에 한 번 더 넣어줄게요. 느낌으로.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박자의 세 번째 비트에 이제 킥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1 and a 2 and a 3 and a 1 and a 2 and a 3 and a 1 and a 2 and a 3 and a 1 타타 2 타타 3 타타 1 타타 2 타타 3 타타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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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이렇게요. 제가 그 마지막 세 번째 비트 마지막 비트에도 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로 해놨잖아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네 번째는 이제 1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비트에 킥을 넣고요. 2의 세 번째 비트에 킥을 넣고. 킥이 조금씩 이제 많아지죠? 1, 2, 3. 1 and a 2 and 3 1 and a 2 and 3 1 and a 2 and 3. 여기서도 악보에 보시면 네 번째 리듬에 그 두 번째 이 스네어를 안 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넣게 되면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리듬입니다. 다섯 번째 리듬은 좀 더 붙점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부점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첫 번째 박자에서 두 번째 박자 그 사이에 킥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런 느낌 되겠죠. 쿵치치쿵따 6번은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살짝 피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2, 3, 4,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나 근심 모두 맡으시네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